양말의 고장 동복읍입니다. 화순군 동복읍. 옹성산 주차장. 옹성? 어, 옹성산. 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네, 주차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아, 여기 봐보십시오. 불멸의 유격혼. 어? 동복 유격대. 왠지 이사이 응? 힘들까 그럼? 여기 공수부들 그 간부들 유격하는 데 얘가. 그러니까 이산이 힘들. 아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처수지 좀만 지나시면은 좀만 올라오시면은 쭉 올라가지 마시고 요 옹성산이라고 요 적어졌네. 예? 보이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시그널 몇 개 달아져 있네요. 갑시다. 카우보이니 갑시다. 네, 여기 군사 시설도 있으니까 잘 보고 올라십시오. 등산로는 우측입니다. 이쪽 올라셔야 돼요. 아, 네, 여기 돌들도 마이산 같이 타포니 현상이 좀 있어. 오만한. 어? 봐봐, 저 구멍들 봐봐라요. 이게 마이산하고 같은 시대에 형성된 것 같아 이게. 아, 심장이 그래서. 강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예? 예? 올라가? 올라갈 수 있겠어? 어? 비가 안 꺼내시겠지? 어, 길은 안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올라가. 유격. 유격. 아, 숨차. 숨차? 거기다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가서 봄. 풍경입니다. 아, 저 멀리 모우산이 보이네요. 모우산. 다 왔어요? 자. 자. 유격. 옹기같이 생긴 암벽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암벽 재밌었습니다. 묘지에서 여 묘지가 보이면은 여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도 있어. 어디가? 저 봐봐 여기. 아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 왼쪽.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 어? 옹기바위 정상. 예? 야, 옹기바위 정상이야. 멋있다.
자, 옹기 바위 위에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한참을 놀았어요. 여, 정상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아나씨, 네? 빨리 갑시다 이제.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 좀 해야 돼. 갈 길이 보여. 뭐야? 옛날 집터? 옛날 집이야? 어. 옛날 누가 살았나봐. 그게 맞다. 담벼락도 있고. 저기 저 봐봐 저 우편함도 있다. 우편함도 있다. 사나봐 지금. 아니야 지금 안 살아. 수도도 들어와 있네. 아 수도도 있다. 이게 지금 저 황토로 지어놨네 집을. 예? 어머 수도 나온다. 아 그냥? 지하수인가 보다. 이야 야 지붕 뚫고 나무. 지붕 뚫고 나무. 드롭인가? 야 이 감나무 봐라요. 어떤 거요? 이거. 아 이게 감나무요? 어 감나무. 대박. 이게 100년 이상은 됐겠다. 어. 기름 감는 맛있겠지? 예, 왼쪽에 백년암터. 백년암터 들렸다 볼까? 응. 볼래? 응. 백년암? 응. 그래, 백년암터 보고 오자. 근데 절도 봐봐. 야, 절도 좀 봐봐. 응? 응. 이게 이쪽에가 응. 이렇게 암자가 있었단 소리야. 응? 응. 그지? 응. 이게. 참 신기해.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 네. 땅문 바위로. 이거 오잖아요? 어. 오빠, 두 얼굴이 이마 맞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네. 올라가면 쌍문이잖아. 오른쪽, 왼쪽. 아, 여기도 있네. 그래서 쌍문이구나. 진짜 쌍문이네요. 네. 쌍문. 어? 한번 한 바퀴 돌아봐 쌍문.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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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못 나와? 이쪽으로? 어. 참 희한하게 생겼네 쌍문바위. 예? 나 여기 닫았어요. 이거 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오, 야 흔들린다 이거. 그러니까 오빠 하지 마. 까딱까딱이야. 이게 다 돌 떨어진 거 이거. 그냥? 결국은 떨어질 때. 어떻게 이게 구멍들이 이렇게 다 뚫렸나 모르겠네. 네. 구멍들이 이렇게 뚫렸나 모르겠어. 어? 자, 쌍문바위 신기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뒤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르다. 참 신기했어요. 쌍문바위 바로 위에도 신기하네. 예? 네? 그지? 이게 백년암, 백년암 그 뒤쪽에 암벽인가봐 이게. 아까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거랑 만나. 그렇지 만나지. 아, 이거 길이네 길. 올라오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아. 야, 이 층바위 봐라요. 어? 와. 요 굴 있어요? 호랑이 굴? 호랑이 굴 있어. 이리 와봐.
여기는 묘지네. 예? 정말 좋은 자리다. 어. 이런 데다 묘를 샀다는 게. 근데 관리가 안 되네. 너 뭐니까?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얼른 오세요. 다 왔어요. 여 정상이야. 자, 572m입니다. 자, 여기는 정상이었고요. 쌍두봉 가기 전에 이쪽으로 한번 갔다 와봅시다. 이쪽에 좀 멋있는 것이 있더라고. 자, 오늘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가지 말게. 예? 네. 여기 공사해 놓으면 저 전망대 진짜 기가 막히겠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 저기서 보면은 작벽이며 모둥산이며 다 보이잖아. 360도 뷰가 다 보인다고 저기서. 그지?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옹성산 정상을 두 번 찍었습니다. 맞죠? 네. 570m. 에? 우리 다녀갔었네? 자, 여기 도 한번 닦고 갑시다. 그렇구나. 예, 예, 여기 앉아서 도를 한번 닦으세요. 여기 앉아야 되나? 예, 아무데나 앉으세요. 못 닦아요, 진짜? 관세인 보살. 마의 삼존 불상이야? 축을 아주 잘 쌓아놨습니다. 정교하게 쌓아놨네. 안나씨, 여기가 북문이에요, 남문이에요? 여기요? 예. 네. 성벽이 아주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쌓았어요. 여기는 암벽이니까 봐봐. 아까 저쪽에서 봤었던 슬랙 구간이잖아요, 얘가. 예? 그러니까 외놈들이 이쪽으로 침략을 못했다 이거야. 예? 쳐봐. 어? 야,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쇼파인가? 이 암자 태웠던 것 같은데. 봐봐요. 응? 이거 뭐 기둥 하나 박아놨을까? 그지? 여기 딱 엉덩이 이렇게 앉아. 말인가? 아, 말 안장이라 이거 이렇게. 아, 그래? 그래? 딱 좋네. 말 안장. 여기 절하고 와야지. 이거 뭐예요? 몰라. 가자. 이 길 봐라요. 진짜 옛날 길이네. 참 좋다. 심어 놓은 거야,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래 나지 않아. 이야, 이거 벚꽃 봐라. 그니까, 동네에서. 이야, 이거 눈 온 거 아니죠? 예? 네? 눈이 온 거 같아. 정말 멋있다. 사진으로 네. 표현이 될 때 사실. 여기서 물 뚝뚝뚝뚝 막 떨어지겠다, 그지? 그잖아. 여기 공룡 알이 여기에 박혀있는 거야. 아, 이거 보석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보석 같다고? 이거 샌딩, 응. 이런데 보석이 있을 수도 있어. 600m. 야, 쌍두봉 갔다 와야지. 거기가 어디? 뭐, 바로 위에잖아, 오른쪽. 이거 쌍두봉인데. 쌍두봉. 저기 있구만. 자, 오른쪽. 다행이다, 놓치지 않고 가게 돼서. 저 쌍머리봉, 쌍두봉, 예? 이거 보라고 그런가? 응. 오, 너 뺏지 받았다, 쌍두봉. 트랭그리 등산 계주객들을 축하합니다. 여기서 보는
자, 주차장까지는 어. 1.1km. 금방 가겠습니다. 1.1km면. 산이 조금만 해서. 철계단이 좋네요. 전망대도 있다. 슬랩 구간 전망대. 아따, 하순군 투자 좀 했나 보다. 고무판을 깔아놨고 충격이 없어. 중간에 쉬었다 가라고. 우리는 안 쉬어도 되지? 잠깐 앉았다만 가볼까? 그 안에 한번 열어봐. 그 문 열어봐. 그 안에 뭐 있는 거야? 이거 뭐래 주는 거야? 뭐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놔둔 거 아니야? 아니야? 뽀닥으로 해놨는 것 같다. 뽀닥으로. 아, 열린다. 오, 열린다. 어. 잠깐만. 아, 뭐래 주문. 내려라, 내려라. 오늘 내려라. 아이씨, 아이스크림 있는 줄 알고 열었더니. 어마어마한 계단을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앞으로 내려갈 계단도 엄청납니다. 아주. 산행을 이쪽에서 시작했으면 초반에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무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물파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하산길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산길로 따라서 네. 좋은 하산길. 오늘 전체적으로 뭐 힘든 코스도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우리가 왔던 길 말고 네. 이제 반대로 갔으면은 초반에 좀 힘을 좀 빼야 돼요. 계단을 한 500개 이상을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산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볼 것도 많고. 자, 옹암바위 한번 가보세요. 멋있죠? 예? 웅장하다. 웅장하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네.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멋있다. 그러니까.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안쪽에 있는 주차장이고, 우리는 바깥에 주차장이 되나죠? 네.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